어디냐? 아, 그만 출발. 재욱 씨, 지금 하나도 안 멋있는 거 알지? 내가 재욱 씨 포커페이스 좋은 건 맞는데 이건 아니야. 눈 좀 떠봐. 어? 뭐라고 말 좀 해봐! 또 왜 왔냐고! 차라리 소리를 안 지르란 말이야. 재욱인 여전히 차도가 없는 거예요? 가능성을 10% 정도로 보는 것 같아. 기적적으로 깨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. 아, 재욱이 어머니 심정이 말이 아니겠네요. 재욱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.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해림을 계속 재욱이 약혼으로 묶어둘 수도 없고 파혼하는 게 어떻겠냐고. 아, 너무 성급하셨네요. 안 그래도 상심이 크실 텐데. 당신 아직도 해림을 남으로 생각하나? 해림을 친딸로 생각하면 재욱이보다 먼저 해림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? 아, 당연히 해림이가 먼저죠. 하지만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. 우리 쪽에서도 최선을 다해 기다렸다는 모양새는 갖춰야죠. 그래야 해림이도 면이 서고요. 안 그래도 재욱이 일로 모든 게 엉망이 됐는데